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지구상에서 이란 지워버리겠다. 이란이 이제 트럼프를 건드렸나 봐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 이란을 향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표현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5일 현지 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만약 이란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한다면 미국이 이란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의 지도자들은 배짱도 없는 겁쟁이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당 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의회 연설 동영상을 첨부했다. 동영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란이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당국도 수주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비밀 경호국 SS 경호 수준을 상향했다. 지난 13일 펜실바니아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향해 총탄을 발사한 용의자 매슈 스크릭스는 이란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미 연방수사국 FBI의 결론이지만 이란의 암살 계획 자체는 당국도 염두에 두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앞서 이란은 2020년 1월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명령에 따라 무인기로 암살되자 보복을 공언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전 합창의장 등을 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다만 이란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첩보 보도에 대해 근거 없고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북한한테는 매우 호의적인데 비해 이란에 대해 격앙되게 반응한 것은 이란이 트럼프 암살을 한다는 메시지를 흘렀다고 볼수 있죠. 이란이 러시아,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데 왜 이란에 대해서 붕괴하는가? 이란계 9.11 사태나 미국에 대한 공격적 파괴나 암살 살인이 시행했던 것을 비추어 오히려 중러는 미국을 공격하기 어렵지만 하룻가강이 뭔 무서운 줄 모르고 어중간한 공격력을 지닌 나라가 대국은 무서움을 모르고 날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가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의 피습에 무너진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9.11 테러가 그렇죠. 트럼프의 암살 첩보는 FBI가 움직이는 걸 보니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 트럼프 지구상에서 이란 지워버리겠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